안녕하세요. 나나슈퍼유로 꽃보다 달기, 달기수 꽃보다 달기입니다. 오늘은 호야를 한번 얘를 번식을 시켜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사 와서 호야를 여기 집에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예전부터 사실 20대 초반에 제가 좀 중반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호야도 키워보긴 했었는데 그때는 호야가 다육식물도 모르고 입이 통통해서 그냥 예쁘다 하고 키웠는데 입이 통통한 애들은 다육과 다육질에 속해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게 호야를 일반 식물로 알고 계시는데 호야는 다육식물입니다. 그래서 입이 통통하고 그런 식물들 또 다육식물은 또 이제 얘는 또 중국, 남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좀 더운 지방에서 자생을 하는 애기 때문에 추위에 취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12도까지, 이제 영상 12도까지 월동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준비하고, 제가 보니까 작년이 아니라 2017년도인지 2018년 1월달인지 겨울에 물을 한번, 1월달인 것 같다. 작년 겨울에 물을 주고, 친정에 갔다 왔는데 호야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사 와서 2011년도쯤인가 그쯤에 이제 화분을 들여와갖고 키웠던 오랜 기간 동안 키웠던 무탈했던 호야가 엄마네 집 갔다 와갖고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 보니까 이게 얘네가 너무 추워서 막 영도로 내려가서 냉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찬물을 그때 제가 찬물을 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그리고 춥지가 않았었는데 왜 냉해가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샤워기로 물을 주다가 그때 찬물이 잠깐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뿌리 냉해가 와갖고 화분이 그 오랫동안 이렇게 풍성하게 참볼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해갖고 키웠던 호야가 한 10분에 한이 정도만 남고 다 고사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뿌리를 한번 들춰봐서 왜 그러나 했더니 뿌리 녹음증이 와서, 근데 이게 얘도 지금 1년이 넘은 거죠. 구정 때 해갖고 물꽂이를 했는데도 뿌리가 완전히 이렇게 막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어요. 수경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수경으로 키우실 분들은 흙을 탈탈 털어갖고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헹궈와갖고 그 다음에 수경으로 키우셔야 돼. 흙 있는 상태로 키우시면 안 되고요. 얘는 그래서 구정 작년 구정서부터 계속 이러고 있는 건데 제가 선반 위에 TV 선반 위에 놨더니 얘네들도 창가가 이렇게 수경을 해도 창가에 두셔야지 선반 위에 놨더니 시름시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창가 쪽으로 옮겨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한번 호야를 번식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화분 속에 있는 애를 뽑아온 건데, 제가 이것도 제가 다육이나 뭐 이렇게 화분을 많이 이동을 시켜야 동양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동을 시키다 보면 이렇게 건들면 얘네가 이렇게 툭 잎사귀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잎사귀를 버리지 마시고 흙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이렇게 뿌리를 내려요.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나왔죠? 제가 얘가 너무 물고파는 것 같아갖고 오늘은 이렇게 물에다 잠깐 꼽아놨는데 원래 이게 원래 호야 그 어미 밑에 화분에다가 제가 이렇게 꽂아놨던 아이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뿌리가 나와요. 근데 이게 어미들하고 같이 관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흙에다가 어머머 어쩌면 좋아 뽑혔네. 요런 그 호야를 잎을 내가 번식을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아니면 이게 호야가 가끔가다 건들면 많이 이파리가 떨어져요. 이렇게 따서 이렇게 납작한 접시에다가 상토를 채우세요. 상토를 채워갖고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갖다 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호야 꽃을 우리가 참 이렇게 별꽃 모양처럼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게 호야 설이 있었어요. 예전에 막 이렇게 키우는데 호야가
저희는 10년 가까이 키워도 꽃을 안 피우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누누이 햇빛량이 모자르면 꽃이 안 핀다고. 이렇게 납작한 접시 이렇게 해서 두시면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뿌리가 나오면 화분에다가 따로 옮겨 심어 주셔도 되고, 이렇게 수경 재배도 가능하고, 온도는 12도 밑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이 냉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안에다 들여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베란다로 내보내주시고, 추위에 약하다니까 지금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지금은 베란다 나가도 되죠, 얘네들이. 이렇게 중국 남쪽 그리고 오스트랄리아 지역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애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그리고 저는 호야를 10년을 키워야 꽃을 핀다는 옛날에 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호야가 이렇게 잎이 새로 나온 잎에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작년도에 나온 잎에서 빛을 많이 받고 그러면 꽃을 많이 피운다고 얘기를 해요. 핑크빛의 꽃에다가 뭐 냄새도 약간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경 재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경 재배에 흙을 탈탈 털어서 놓으시고, 이렇게 한번 오늘은 호야 번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왔죠? 오늘은 여기까지. 나나스퍼로 히어로 좋아요 구독 꾹. 안녕. 여러분도 한번 호야 번식을 한번 해보세요.